이걸 보면은 그 다섯 단계로 이제 보는 사람이 있고 여섯 단계로 이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빼려고 하면은 다섯 단계로 이제 보고 종교적 근데 아브라함 메슬로는 여섯 개를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제 그거를 빼고 싶으니까 그쪽 부분을 이제 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욕구 계층설이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는 아주 가장 하위의 욕구, 자야 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짓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안전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서면 이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사랑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사랑받지 못하는 애가 가출을 하는 이유는 안전의 욕구,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출까지 이제 그 하는 이유는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안전해지려고 하는 거 가장 더어그 하위의 욕구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받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 이런 것들이, 이런 욕구들이 이제 뭘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남으로부터. 근데 누구는 사랑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이제 가긴 강해요.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는 이 결핍 욕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충족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사랑받건 안 받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인정받건 안 받건 간에 자기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이 이제 결핍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로부터 우리는 이 성장 욕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로서 성취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성직자로서,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함으로써, 가정주부는 주부로서, 누구는 뭐로써 다 자아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실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아실현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아실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아실현이 이제 조금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 욕구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뭘까요? 종교하고 이제 상관되는 아까 초월의 욕구. 여기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을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느님과 일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번에 이제 의식과 전의식, 초의식을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초의식으로 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의식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삶과 죽음을 가릴 줄 알면서 삶과 죽음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라 그랬죠.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초월의 욕구가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로 가면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한 그 여정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심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걸 내려놓으면서 이제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신수련을 하게 되면 이 과거의 무의식 안에 가둬놨던 것들이 의식 안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서 잠심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도가 치던 것을 잔잔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무의식 안에 있는 것이 올라오기가 쉽습니다. 근데 파도가 치는 상태에서는
이 무의식 안에 갇혀 있던 것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의식 안에 있던 것을 의식 안으로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신수련이 이제 그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을 알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 알아냈으면 그것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만큼 그만큼 하느님의 현존이 이제 가까이 체험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옆에 계심을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초월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초월의 욕구로 가면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한 그 욕구들이 이제 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도표로 이제 보면 이렇게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이 결핍 욕구로부터 성장 욕구, 자아 실현과 초월의 욕구.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력으로 보면 여기는 심리적 성장면입니다. 심리적인 성장이 여기 그 요 부분은 성장이 그 낮은 거고 여기는 성장이 돼 있는 거고 하나는 그 욕구가 얼마나 강하냐.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는 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완만합니다. 그런데 이 안전의 욕구는 이렇게 됩니다. 한번 높아졌다가 그 다음부터 수그러들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패턴이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지점은 내가 생리적인 욕구가 추구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안전의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은요. 이 지점은 그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지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아직 생겨나질 않은 거예요. 안전의 욕구가. 그냥 생리적인 욕구에 급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조금 나가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되면 이제 피크를 이루게 되고 그런데 피크를 이룬과 동시에 그 다음 욕구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의 욕구.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또 존경받으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이렇게 생겨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 자아실현. 이것이 이제 늦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욕구들이요. 그래서 자아실현의 욕구, 자기 초월의 욕구. 이제 이런 욕구들이 생겨나는데 나는 어디 있는가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결핍 욕구에만 있는지 아니면 성장 욕구도 지금 자라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라봅니다. 여기를 잘라보면 어때요? 여기 생리적 욕구는 강하고 이제 안전의 욕구가 조금 생겨나기 시작을 한 상태죠. 네? 이것이 이제 심리적인 성장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B로 이제 가면은 이 사람은 이제 어떤 거예요? 가장 높은 게 여기죠. 안전의 욕구예요. 그렇지만 이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많이 생겨 있어요. 여기 생존 욕구가 이제 죽어 있죠. 그래서 여기 안전의 욕구가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는 뭐예요? 거의 결핍 욕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제일 높은 게 이제 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예. 그 네.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랑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이제 초월의 욕구도 이렇게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그래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초월의 욕구까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을 찾고 하는 것도 바로 이제 그 초월의 욕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가 그 욕구가 있는지를 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참 좋겠죠. 가장 높은 게 이 초월의 욕구에 있으면. 그래서 내가 높은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 초월의 욕구가 있는가? 아니면 여기 지점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보면서
내가 가장 강한 것이 어딘가. 그래서 이 결핍 욕구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로부터 우리는 이 성장 욕구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로부터 이제 자아실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써왔다 그러면 이제 이 자아실현과 초월의 욕구, 이 욕구로 우리가 넘어가는 요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은 어디 있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도달할 때까지, 인계점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 그래서 아까 세홍지마에 나온 노인처럼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원익 대가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분이 나라 것에, 나라 것과 나의 것에 구분이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내를 가지고 어느 때까지요? 인계점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갈망입니다. 갈망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애를 길러보신 분들은 애가 울 때 그것이 진짜 무엇을 갈망하는지, 갈망하지 않는 울음과 갈망하는 울음, 이것이 이제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때는 저건 칭얼칭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되고, 어떤 건 너무나 간절해가지고 반드시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만큼 이제 얼마만한 갈망이 있는가,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분심잡이에 휘둘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왕은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진 왕으로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해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분신잠이 너무나 들어가지고 도저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분신잠이 휘둘려가지고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왕은 그 사람에게 이제 포도주 잔을 하나 신하를 시켜서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 잔을 한 잔 하나 이렇게 줬죠. 그래서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가득 달래는 거예요. 조금만 흔들리면 넘칠 수 있도록 가득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 달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는 이 포도주 잔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놀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듣는 앞에서 이 병사를 시켜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거든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목을 베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시겠어요? 룰루랄라 하면서 가시겠어요? 목이 안 떨어지려고 그러면 흘리지 않아야죠. 그래서 조심조심 하면서 이 사람이 갔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래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제 묻는 게 뭐냐면, 너는 이 포도주 잔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면서 네가 들은 소리를 모두 얘기해 보너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네,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떻게 아무 소리도 못 들었냐, 저기 가면 철수네 아버지 엄마가 동네가 떠나가도록 싸웠는데 너는 어떻게 그 소리도 못 듣고 들어왔느냐 하면서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왕이 화를 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쫄아가지고, 아니 저는 정말 못 들었습니다. 이 잔을 해서 포도주가 한 방울 흘리면 제 목이 달아나기 때문에 안 흘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돌고 왔기 때문에 저는 진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 왕이 됐다. 해결됐죠? 분심잡념이 그렇게 휘달리던 사람이 분심잡념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분심잡념이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네, 싸우는 소리도 못 들은 거예요. 싸우는 소리까지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면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에 잘 들기 위해서 그런 갈망이 있느냐, 기도에 잘 들 그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내가 아까 그 초월의 욕구처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 갈망이 있는 사람은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흐지부지 만나든 맞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포지션을 들고 흘리든 뭐하든 상관없이 그냥 돌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목이 달아난다고 생각을 하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도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상황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망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도를 하라니까 하고 이러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생겨요? 아까 그 욕구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아무한테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욕구가 생겼다가 금방 흐지부지 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욕구가 약화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요, 계속 갑니다.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아실현을 넘어섭니다. 나는 내가 이런 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초월의 욕구까지도 가진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종교인들이죠. 뭐 불교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카톨릭에서도 우리 나오고 그런 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갈망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거냐 말 거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잠심에 잘 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처음에 여유, 두 번째가 인내, 세 번째가 갈망.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여유를 가지려고 하고 인내를 하려고 하고 갈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그것이 아직 체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습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인데 갈망을 가지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체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체득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습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체득을 시키려고 그러면 한두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유 있는 이 갈망을 노력을 하면서 그 노력이 노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체득이 되면 내가 여유를 부리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죠.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내를 할 필요가 없죠. 자연스럽게 인내를 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네? 하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망하질 않아요. 그냥 갈망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체득시키는 방향, 체득을 시키는데 아까처럼 임계점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임계점 통과하기 전에 포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를 한 사람과 통과를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디서 생겨요? 초월의 욕구에서 생기는 거예요. 초월의 욕구가 강한 사람과 강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초월의 욕구가 강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뭐에 있어요? 중심이 나에 있어요.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뭔가를 하고 그리고 타인 중심적이고 하느님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가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럴 때 갈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거다 싶은 사람은 갑니다. 계속. 안 돼도 하려고 해요. 내가 축구선수가 되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고 밤을 잠을 주려고 하면서까지도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버리라 그러죠. 이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버려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버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여유를 만나면 여유를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예요?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버리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저것이 이제 돼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처를 만나면 부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나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런 말들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디에서 얘기를 하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성철 스님 얘기처럼요. 배울 필요 없다. 다 모든 사람한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체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노력을 하는데 아까 인계점을 통과할 때까지 노력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빡세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도. 빡세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을 하면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구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슨. 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실험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2000번째라고 하면은 2000번째 실패를 해도 그 사람은 2001번째 도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누구는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근데 누구는 해요.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 몇 번 만에 탈고를 했는지 아세요? 70, 80번을 씁니다. 70, 80번 계속 탈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 천재적인 작가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쫙 쓰고선 또 한번 이렇게 보고선 그냥 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박경리 씨의 토지를 가지고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얼마만큼 해요? 한 25년, 30년 가까이 탈고 작업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보기 위해서 이 정도의 시간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노력 안 하고 그냥 천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썼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퀴리 부인이 라듐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방사성을 이 한 번 하기도 힘든 실험을 4, 500번을 해가지고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퀴리 부인의 노트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아세요? 납상자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방사능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노력 끝에 뭔가를 성취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러려고 하면은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열심히 듣고 이걸 내용을 알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공부만 합니다. 실습은 안 하고.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실습이 따라줘야 돼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수영 배우는데 수영 이론만 가지고 계속 한다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이론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해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한 1년 정도 배운 다음에 수영 연습을 해야죠. 그러고 나서 다시 공부를 또 해야죠.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면서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될 때까지 이걸 한쪽을 포기해요.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알았으면 실습을 들어가고 또 어느 정도 실습해서 부족한 것을 또 이론적으로 또 채우고 이러면서 우리는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건데 누가 한 얘기인지는 몰라서 그 얘기를 못할 겁니다. 이 유클리드 기하학자 아시죠? 기하학자가 이 소타, 프톨레미 소타, 이집트의 황태자인데 그 스승이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유클리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한 날은 이 소타가 이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스승님, 좀 수학을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껏 내려오는 유명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단지 여러분들은 누구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답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네? 아우, 잘 맞추시네.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조금 어려운 시기를 자꾸만 못 넘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에는 왕도가 없듯이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왕도가 없는데 자꾸만 왕도를 찾아요. 뭐로요? 이론적인 거로 자꾸만 찾아요.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거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인내를 해야 되고, 인내를 하는데 고통이 따르고, 또 역할운도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은 그저 하는 거, 기도를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힘들어요. 고통이 따르지만 인내를 하면서 역할운도 하지 않으면서 이 길을 계속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독수리. 독수리가 30, 40년 사는데 어느 독수리는 70, 80년 삽니다. 얘기했나요? 한 것 같기도 한데 네? 기억도 안 나시는 건지 안 한 건지 제가 어떤 독수리가 이제 70, 80년 사냐면은 이제 30, 40년 다 되니까 깃털은 깃털대로 무거워지고 발톱은 무뎌지고 부리도 무뎌지고 그 얘기 했나요? 안 했나요? 무뎌지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독수리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위가 있는 산속에. 그래서 이제 다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깃털을 이제 싹 빼내는데 어떻게 빼내냐면 나무에 부딪히면서 빼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날아다니면서 깃털을 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다 빼냅니다. 또 그 바위가 있는 곳에 부리를 다 쪼아대면서 부리를 빼냅니다. 그래서 이 낡은 오래된 이 무거운 깃털, 무뎌진 발톱, 무뎌진 부리를 다 빼낸 다음에 새 깃털, 새 부리, 새 발톱으로 다시 30, 40년의 삶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까지 뭐가 있었어요? 결단이 있었어요. 내가 그 작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한 독수리는 30, 40년을 더 살지만 그렇지 않은 독수리는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이 독수리의 결단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단. 초월의 욕구가 없더라도 이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초월의 욕구가 생길 도록 만들면 됩니다. 없으면 여러분 안에서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를 이제 하라 그랬냐면요, 내가 안 되는 것을 발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환을, 예수님의 순환을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질 않기 때문에 그걸 바란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아파한 것처럼 나도 아파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만 아픔만 가지고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면서 아 저렇게 순환 당하구나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파했던 그 마음을 내가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는 그런 것들을 바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초월의 욕구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강하게 바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가 생기지 않은 사람들한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욕구가 생겨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결단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이 결단을 딱 내리고 내가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게 되면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마그리트 그림에서 초상화 보셨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있고 보이는 것이 있고 아는 만큼 보였죠? 그걸 내려놓고 보여지는 것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어렴풋하게 들어왔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우리는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단입니다. 초월의 욕구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단. 이것이 불교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시부도 얘기를 합니다. 시부도는 열 가지의 소 그림입니다. 그래서 시부도라고도 하고 시무도라고도 합니다. 시무도는 소를 찾는 그림이라고 해서 시무고, 시부도는 열 가지 그림이라고 해가지고 시부도라고도 합니다. 처음부터 시부도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13세기에 과관 스님이 나타나면서 이제 구도와 십도 두 가지의 그림을 덧붙이면서 시부도가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부도는 시무, 소를 찾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결단을 내려요. 그냥 여러분이 소를 찾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결단도 안 내리고서 그냥 살다가 소가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진리를 찾을 것이냐, 신을 찾을 것이냐, 신을 만날 것이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아, 이제부터 찾자. 찾으러 가자. 이게 이제 시무입니다. 찾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이 뭘까요? 견적입니다. 견적. 발자취를 봐요. 발자취를 본다면 견적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네, 드구. 그래서 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를 찾았으니까, 드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부려야죠. 그래서 모구입니다. 모구. 그 다음에 이제 부릴 줄 알고, 부릴 줄 아니까 이제 집에 온다. 그래서 기우기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네, 잘하시네. 그 다음에 인우구망은 뭐예요? 네? 네, 그림은 알아요. 네. 인우구망. 망우존인 인우구망. 그리고 또 하나 빠졌죠.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구도가, 이제 인우구망이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선, 네? 이제 다 잊혀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완성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과관신이 나타나면서 이제 뭐예요? 이제 반본환원,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전수수, 저작거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작거리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사랑을 전파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을 개도하러 이제 세상 속으로, 중생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가려고 하면은 처음이 뭐예요? 네, 여기입니다. 시무. 소를 찾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욕구를 향해서 갈 결심을 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결핍 욕구에 강한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안 따라줘요. 갈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틀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여기서처럼. 내가 새롭게 삼사신조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기는 갔지만 우리는 뭐예요? 지금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결정을 내리고 가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그 욕구가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포기하게 돼.
그렇지만 포기하려고 할 때 다시 결단을 내리면서 계속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욕구가, 초월의 욕구가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초월의 욕구로 향한 그 결단을 여러분들이 내리시면서 이제 조금씩 아까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면서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이제 여러분들에게 화가 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나면 화를 참아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 네. 낼 땐 내고 참을 땐 참아야 된다. 정답은 뭘까요? 네, 낼 땐 내고 참을 땐 참아야 된다. 뭘까요? 정답이 뭘까요? 곧 사라진다. 곧 사라진다. 네. 여기에요, 여기. 여기 지금 얘기한 거는 뭐예요? 여긴 정답이 없다. 그래서 여기 변했잖아요. 네 번째. 뭐를 해야 된다? 네, 잠심해야 된다. 잠심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화가 날 때 잠심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봐야죠. 그래서 화가 나면 이제 그걸 보기 전에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내면 될까요? 화를 냈어요. 화가 나가지고 냈어요. 그 다음에 또 화가 났는데 또 냈는데 그 강도가 줄어드는 사람은 내도 돼요. 줄어드는 사람은. 내가 100이라는 강도로 화를 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사람한테 화가 내는데 95로 화를 냈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100으로 냈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105로 내요. 그 다음은 110으로 내요. 더 강도가 강해져요. 나중에 그 강도가 강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화를 내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화를 내요.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화를 냈어? 하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것이 뭐예요? 강도가 약하면 내도 되지만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지만 그런 사람은 내도 되지만 그 강도가 강해지면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고 강도가 강해지면 화를 내대면 안 되고 화를 참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참아야 되는 사람은 아까처럼 강도가 줄어들면 참으면 돼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네, 화병 나면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나는 그런데 이상이 있고 우리는 그 사극에서 많이 보죠. 그래서 어떻게 피적 가야 된다. 그래요. 먼 곳으로 가서 마음 다스리고 오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참으면 꽉꽉 눌러대기 때문에 언제 폭발을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몸에는 잘 안 나타나고 이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도가 약할 때는 여러분들이 내도 되고 이렇게 참아도 돼요. 그런데 강도가 심해지면 내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날 때 다른 사람이 화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야 되는 줄 알고 내요. 참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참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내고 있다 참고 있다는 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참는 사람들은요 내라고 해도 못 내요. 저 사람은요 내는 사람들은 참으라고 하면 절대 못 참아요. 계속 내요. 다 성향이에요. 특히 외향적인 사람은 그렇게 화를 내게 돼요. 여기는 내향적인 사람은 참게 돼요. 내라고 해도 못 내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내려놓는 잠심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심을 해야 되는데 화가 날 때 이 잠심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잠시만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객관합니다. 객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나를 보는 겁니다. 보는 작업을 해요. 내가 화가 났으면 화가 나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천둥소리 맞는지 지동소리 맞는지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이 천둥소리, 제가 잠깐만 과학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죠. 네? 천둥설은 뭐예요? 하늘이 돌고 있다고 하는 거고,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태양을 보고 있으면 태양이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태양이 돌죠. 우리가 볼 때는요, 천둥설이 맞습니다. 그럼 천둥설이 맞다고 하는데 다른 과학자들은 지동설이 맞대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둥설이 맞는지 지동설이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상실험을 하면. 상상실험을 해보세요. 상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깥에서 두 개를 다 봐요. 그렇죠. 정답을 진짜 잘 얘기하시네요. 지구를 떠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서 보면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1년 있으면 뭐가 돌고 있는지를 알죠. 네? 태양이 돌고 있는지 지구가 돌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는 천동설이 맞는지 지동설이 맞는지를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지구에서 보기 때문에.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처럼 보인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에서 보기 때문에. 즉 뭐예요?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 속에서 보면 지구가 지구 안에서 지구를 바깥을 보면 보는 거하고 지구 바깥에서 자기를 보는 거 다르다르죠. 마찬가지. 화가 날 때 여러분들이 화 속에서 보는 거하고 화를 벗어나서 화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객관화시켜서 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를 떠나서,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떠나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쉽지 않은 거고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 보는 거.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찰입니다. 성찰. 그래서 우리는 양심성찰 기도를 시킵니다. 내 자신을 떠나서 보라고. 그 작업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화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화가 나가지고 때렸어요. 저 사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때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때렸어야 돼요? 안 때렸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리라고 하지도 않았고 안 때리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때렸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때리고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저 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때릴 경우, 화를 낼 경우, 화를 내고 있는 나를 보라 그랬어요. 참으면 참고 있는 나를 보라 그랬어요. 이게 쉽지 않지만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고 있는 나를 보라 그랬어요. 참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참고 있는 나를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때렸어요. 때리고 안 때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때리면 때리고 있는 나를 보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때렸구나. 때려서 객관화시켜서 봐서 뭐 하게요? 왜 볼까요? 내가 지구를 떠나서 왜 보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무엇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게 뿌리찾기입니다. 뿌리찾기. 뿌리찾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객관화시켜서 보면 뭐예요? 내 뿌리가 뿌리를 알게 되는 것과 그것이 드러나는 것 두 가지 작업을 하게 돼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이제 뿌리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객관화시켜서 보면 아까 무엇이 지구,
우리는 지구가 돌고 있는지 태양이 돌고 있는지 등등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알듯이 여기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그래서 화가 나면 내가 무엇 때문에 화나는지를 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났으면 화를 어떻게 잠재울 생각만 해요. 뿌리를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정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 화가 없어지질 않아요. 계속 반복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뿌리를, 그 이런 화의 뿌리를 찾으면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많이 발전한 겁니다. 그러면 뿌리를 찾아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객관화시켜서 왜 봐요? 뿌리 찾기 위해서. 뿌리 찾아서 뭐 해요? 정화시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정화시키는 겁니다. 뿌리 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뿌리가 정화되면 그것 때문에 화날 이유는 없죠. 뿌리가 정화되면. 우리는 뿌리를 찾아서 정화할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식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라 그러니까. 신부님이 내래. 내는 거예요. 참으래? 참아요. 우리는 그거에 휘둘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틀린 답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그거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맞을 수도 있어요. 수준에 따라서. 그런데 수준에 있는 사람은 저게 안 맞아요. 안 맞은 사람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봐야죠. 그것이 이겁니다.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고 객관화시켜서 보는 이유가 뭐예요? 객관화시키면서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궁극적으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정화가 됐을 때 그것 때문에 화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나요. 그걸 또 찾아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가 정화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처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가 날 때 어떤 것이 있냐면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다는 사람은 뭐예요? 저 화가 없어져요. 더 이상 화를 안 내요. 근데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그것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가 나는데 그것이 정화가 되면 저렇게 그거 때문에 화는 안 나게 되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화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무엇인지. 그래서 수준에 따라서 누구는 참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낮은 수준에서 그렇고 조금 높아지면 이거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 이것이 잠심 작업입니다. 그래서 잠심 작업에는 이 세 가지 작업이 있습니다. 객관화, 뿌리찾기, 뿌리정화하기.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어떤 스님이 길을 가다가 설법을 하던 스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 설법을 하는 스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한 수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설법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설법이 끝나자마자 그 지나가던 스님이 뒤에서 일어서더니 이 설법을 하던 스님한테 모욕을 주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아니 저것도 무슨 설법이라고 하는 둥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 설법을 하는 스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예? 기분이 나쁘죠? 수준이 그래서 그런지 이 설법을 하는 스님의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알지도 못하는 나에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핀잔을 주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스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청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랬더니 이 설법을 하는 스님이 용서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용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용서를 해주니까
이 지나가던 스님은 자기 갈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아까 지나가던 스님이 왜 멈췄어요? 뭔가 한수 가르쳐 주려고 했죠. 이 지나가던 스님이 한수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한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너는 내 말 한마디에 노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에 화가 나고 한마디 말에 화가 풀리고 너는 내 말 한마디에 노란하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칭찬을 해주면 좋아하고 비판을 하면 싫어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말에 노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사람 말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만큼 저 사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은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노란하지 않고 그건 잡힌 삶입니다. 부리는 사람은 어때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동요되는 것이 없어요. 휘둘리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 한마디에 화가 확 나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잡힌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내 안에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주인의 자리를 아주 손쉽게 내줘버려요.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 자신 다 내드립니다. 제가 쌍욕을 여러분들 해대면 어때요? 여러분 다 기분 나빠요. 이거 다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노란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아, 저 신부 저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서는 그 욕을 알 때 그 욕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돼요. 그 사람이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죠, 한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욕이라는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왜 생겨요? 그것에 대해서 물이 저항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저항. 물이 저항하지 않으면 파도가 일 이유가 없습니다. 물이 바람이 부는데 저항을 안 해요. 자연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항을 해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바람이 불어왔는데 물이 저항하기 때문에 파도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까 무슨 바람이요? 욕이라는 바람이 불어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쌍욕을 하면 여러분 이 안에서 뭐가 생겨요 지금? 무엇이 저항해가지고 지금 기분 나쁨,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무엇이 부딪혀서? 요것을 알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내면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무엇이 부딪히는가를 알아셔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성찰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쌍욕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화가 나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부딪혀서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활에는 파도가 생긴 거예요. 이 무엇이 부딪혔어요? 무엇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열등감, 무시당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 중에 나에게 가장 강한 것이 부딪혀요. 저 사람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 나도 같은 스님인데 어떻게 스님한테 이런 요구를 하고 이렇게 모욕을 주고 핀잔을 주고 해?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내가 설법을 하고 있는데. 이 무시당함이 부딪히니까 어때요?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무시를 해도 아, 저 스님 저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아,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화가 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딪히질 않으니까. 여러분 안에서 부딪히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연습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즉 그것이 뭐냐면 오늘 가가지고 숙제를 하십니다. 무슨 숙제를 하시냐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에 의해서 감정이 생기는가를 보세요. 내가 기분이 좋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음이죠? 무엇이 부딪혀가지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무엇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
그럼 기분 나쁜, 무엇이 기분 나빠서 이 무엇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감정 속에서. 그래서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 그래서 감정을 잘 살펴보세요. 그 감정 때문에 요동을 치는 그거 무엇이 요동치게 만드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면 무엇 때문에 기쁠까 내가? 슬프면 무엇 때문에 슬플까? 감정 지금 꿀꿀하네? 그럼 무엇 때문에 내가 꿀꿀할까? 이럴 것들.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세요. 네. 예. 여러분이 그거 성찰에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 감정. 그래서 긍정적인 거 부정. 나는 지금 지금 평화로워. 그럼 무엇이 나를 평화롭게 만들까? 행복하다. 무엇이 나를 지금 행복하도록 만들까? 무엇이 지금? 아까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엇이 행복하도록 만들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보는 연습 꼭 한 번은 해보세요. 해보신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이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거였구나. 이걸 알면 내가 달라지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입장에서 아까 화가 나죠? 나는 화가 나다. 또 나는 슬프다. 나는 기쁘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문법적으로는 틀릴 게 없죠? 맞아요? 그런데 이 영성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틀려요. 왜 틀릴까요? 나는 화남이고 나는 슬픔이고 나는 기쁨이에요? 나라는 것이 계속 바뀌어요? 이상한 거예요. 나는 슬픔이에요. 슬프대요. 나가 기쁨이 돼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화남, 슬픔, 기쁨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나는 화가 남을, 슬픔을, 기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나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나일까요? 화가 남을, 슬픔을, 기쁨을 알아차리려고. 네? 슬픔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슬픔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화해서 보는 겁니다. 아까 파도가 쳤죠? 네? 파도가 쳤는데 이 활에는 파도가 생겨났어요. 네? 나는 지금 뭐예요? 활에는 파도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도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는 뭐예요? 현상이에요. 파도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죠. 파도가 덜할 수도 있죠. 잔잔해질 수도 있죠. 거의 잔잔해지듯이. 아주 잔잔해질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는 이것보다 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건 뭐예요? 이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현상이에요. 진짜의 나는 뭐예요? 네? 이 물 자체라는 거예요. 네? 진짜 나는 뭐예요? 네? 저 파도, 현상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가 내가 아니라 진짜의 나는 뭐예요? 파도가 아니라 진짜의 나는 이 물 자체. 뭐예요? 이 물. 이 자체가 나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남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있어요. 화가 나는 파도가 지금 생겨난 거예요. 기쁨이라는 파도가 생겨난 거예요. 슬픔이라는 파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그 파도를 체험하고 있는 게 나예요. 진짜의 나는 체험하고 있는 것이 나지 이 자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분할 때 화가를 나는 지금 체험하고 있구나. 나는 여기 있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나를 동일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화는 그 이렇게 변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오셔야 돼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나는 뭘까?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면 이제 그 화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화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네? 화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아까 화를 내야 된다? 참아야 된다? 낼 땐 내고 참을 땐 참아야 된다. 이것들은 뭐예요? 다 화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잠심을 해야 된다는 뭐예요? 네? 첫 번째가? 네. 잠심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객관화. 객관화 왜 시켜요? 시켜서 뭐 하게요? 아까 복습하는 겁니다. 객관화 시켜서 봐서 뭐 하게요? 뿌리찾기 위해서. 뿌리 찾으려고 해요. 무엇이 아까처럼 돌게끔 만드는지 뿌리 찾아서 뭐 해요?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함으로써 잠심을 하는 거예요. 잠심을 해야 된다. 그거는 뭐예요? 객관화시켜서 보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요. 성찰을 할 때. 그런데 우리는 성찰을 할 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것만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일부분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일부분이에요. 그것도 150%가 아니라는 거예요. 25%입니다. 네?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되면 내가 죄인 것도 있지만 죄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것이 50%예요. 25%, 25%. 그리고 뭐냐면 객관화시켜서 보는 것이 50%예요. 생각으로 보는 것이 50%고 잠심을 해서 보는 것이 50%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만 보는 것은 25%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찰을 하면서도 제대로 성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일부분만 하면서 전체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하고 있다 했을 때 이게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점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작업,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 저번에도 이 그림 그렸죠? 생각을 내려놓는 잠심, 과거의 경험을 알아내고 정화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서 생각을 내려놓는 작업을 통해서 대상이 제대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알아듣는 이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찾기, 찾아내기가 있고 이건 뭐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찾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뿌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파도가 치면 이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여요? 일그러져서 보이죠? 네? 파도가 치기 때문에 이게 잔잔해지면 이거는 뭐예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잠심을 하게 되면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내는 작업은 뭐예요?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작업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걸 내려놓고 드러나도록 하는 작업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이렇게 하면서 일부분만 하기 때문에 똑같이 시간을 내면서 하는데 일부분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 제대로 100%를 하게 되는데 모르면 반밖에 못하고 4분의 1밖에 못하게 돼요. 아는 만큼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뭐예요? 생각으로 알아내는 작업이 있고 하나는 이 잠심으로 드러나도록 만드는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만은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잠심을 하면서 드러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마그리트 그림에서 똑같이 드러납니다. 아는 만큼 보이죠? 아, 사물이 이제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지는 거. 아, 그 사람이 이제 느껴져요. 우리는 그 사람이 느껴지지 않으면 반쪽짜리예요. 아는 만큼 보인 거예요. 그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내려놓으니까 아, 그 사람이 느껴져요. 그것이 이 작업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작업이고 잠심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가 날 때 잠심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잠심을 하는데 하나는 객관화 또 뿌리찾기 이렇게 하면서 외우시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는 객관화 그 뿌리찾기 뿌리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작업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객관화 시킨다 그러면 어디 아까 화를 제가 내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아니 아무 소리가 아니라 내고 있으면 내고 있는 나를 보라 그랬죠. 참고 있으면 참고 있는 나를 보라 그랬죠. 저는 내라고도 하지 않았고 참으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요? 너무나 화가 나서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때리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이제 잘 되네요. 그런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라 그랬어요. 객관화시켜서 나를 보라 그랬어요. 그게 객관화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떠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리라고도 하지 않고 저는 네, 참으라고도 하지 않고 내라고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요? 이제 이 뿌리를 찾기 위해서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보는 거. 화가 났으면 무엇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그 다음은 뭐예요? 그것을 찾아서 정화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정화의 기도할 때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정화 어떻게 시켜요?부터 나와요.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정화 그 작업을 먼저 읽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정화의 기도 있어요. 그 다음 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난돌입니다. 모난돌. 모난돌인데 이 모난돌을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셨나요? 동그랗게 어떻게 하면 동그랗게 만들까요? 네, 맞습니다. 이걸 갈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동그래지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만했던 나보다 적어진 나죠. 우리는 나를 작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내가 있고 우리는 또 다른 건 뭘까요? 네? 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난 돌을 동그랗게 만드는데 제대로 만든 사람이 있고 잘못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동그랗게 만들려고 하는데 누구는 다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요. 하, 주변이 다 깎아대요. 나도 깎아대요. 그렇게 깎아대면서 우리는 성찰하는 사람이 이제 달라집니다. 깎아봤더니 잘 안 돼. 왜 그래요? 눌러놨기 때문에 나중에 화를 참아봤더니 폭발하더라. 이런 것들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참아댑니다. 죽을 때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참아야 돼. 니네 스승님이, 아버지님이 누가 참으라 그랬으니까 참아야 돼. 참으니까 안 되는데. 방법을 다르게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거면 모르는데 잘못된 거라 그러면 고쳐야죠. 그래서 그 순간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제대로 된 건지 잘못된 건지 봐야 돼요.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무조건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중간 점검은 뭐예요? 내가 제대로 한 것인지 이것이 깎아된 것이 잘못한 건지 점검을 해야 돼요. 깎아댔더니 깎아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누른 거예요. 누른 거. 꽉꽉 눌러댄 거예요. 누르니까 어때요?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화를 참아봤더니 눌러가지고 화를 참으니까 동그랗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빨간 단추를 누르자마자 폭발을 해버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 화를 내네? 저렇게 화를 내는 거 처음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눌러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난 돌을 어떻게 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채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채우는 것이. 이렇게 채울 것이냐? 이렇게 깎아낼 것이냐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면 채울 텐데 모르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해왔다는 거예요. 주변에 다 그렇게 하니까 다 과외를 시키니까 나도 시켜야 돼요. 여러분 과외 시킬 때 마찬가지죠. 주변에 학원 보내야 되니까 나도 학원에 보내야 돼요. 내 자식을. 이런 현상들이죠.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 없이 다 보내니까 보내요. 그게 정답이면 모르는데 정답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계속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그걸 우리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인다고 하면 예? 얼마만큼 붙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큰 뭐가 되는 거예요? 나가 돼요. 내가 커져요. 그런데 아까는 뭐예요? 나를 작게 만들어요. 나를 크게 만드는 것과 작게 만드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아셔야 돼요. 우선 채우는 것이 뭘까요?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일과
네? 열린 마음. 네, 그게 뭘까요? 제가 80%의 정답은 뭐라 그랬어요? 네, 잠심으로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데 잠심. 잠심 어떻게 채워요? 아까 세 가지. 네? 세 가지. 네? 객관화. 뿌리찾기. 뿌리 정하기.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것이 채우는 겁니다. 이제 해요. 그런 걸 찾아서 정화시키면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안 하고 계속 눌러대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만 작아져요.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할 거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여러분들은 이걸 해왔기 때문에 눌러놓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계속 읽어보시면서 계속 되뇌이셔야 돼요. 이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작은 나와 큰 나의 차이는 뭘까요? 이제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작은 나는 여러분들이 작은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소금을 한 움큼을 넣으면 이 물이 짤까요? 아니면 그대로 맛이 그대로일까요? 짜죠. 그러면 이 소금을 호수에다 뿌리면 그 호수의 물이 짤까요? 안 짤까요? 안, 변함이 없죠. 네? 그러면 여기는 왜 그래요? 왜 외부 것이 들어와가지고 외부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작은 나예요. 이렇게 작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이 들어오면 어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안에서 주인이 돼버려요. 아까 화를 내면 화를 내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 화가 내 안에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짜진 거예요. 그냥 설탕을 넣으면 달아진 거예요. 내가 나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작은 나예요. 작은 나는 외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근데 큰 나는 어때요? 외부의 것이 아무리 들어와도 소금을 호수가에 한 움큼을 집어넣어도 소금을 설탕을 어느 것을 집어넣어도 맛에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큰 나예요. 그런 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나는 외부의 어떤 것에서 어떤 것에 의해서도 휘둘리지 않아요. 그것에 의해서 조종당하지 않아요. 큰 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도 아까 세용지만에 나온 노인처럼 나갔으면 나왔구나, 들어왔으면 들어왔구나, 저 사람 저렇게 욕을 하는구나, 저 사람 저렇게 칭찬하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서는 휘둘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큰 나예요. 그 사람이 잠시만은 나고 이거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채우지 않는 사람, 깎아대는 사람들은 억지로 그거를 하려고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애한테 내 말 잘 들으면 어때? 아우 착하다 착하다. 왜 착하다고 얘기를 해요? 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고요. 여러분 그런 그거는 뭐예요? 애가 그것 때문에 조종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착하고 싶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짓을 합니다. 그 짓이에요. 근데 부모 쪽에서 보면 좋은 거지만 애 쪽에서는 뭐예요? 네. 자기 안에서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나가 애들한테는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착한 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결핍 기능, 결핍 욕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는 것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감정이 일어날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잠심해야 된다. 잠심은 객관화, 뿌리찾기, 뿌리정하기. 이것이 잘 될수록 여러분들이 잘 되면 그만큼 채우는 것이고 큰 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큰 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외부의 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나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줄 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칭찬하든 비판하든 뭐 하든 그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나가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